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일 오후 7시입니다. 1시간 전에 끝난 사전투표, 전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0.54%로 집계되었습니다. 역대 재보선 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21.9%, 부산은 18.6%입니다. 여기에 보통 한 40%를 보태면은 전체 투표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최종 투표율은 한 60%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으로 높은 겁니다. 뭘 나타내느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특히 2030 세대로 반문재인 시민들이 분노 투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흔히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에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세는 야당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투표함을 깨봐야 하는데 지금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사전투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와 집사람 그리고 딸, 사위, 외손녀 합쳐가지고 다섯 명이 모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뭐 이런 집안이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사전 투표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벌려왔습니다. 특히 이 사전 투표 반대론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자유진영이 사전 투표에서 이겨야 한다. 근데 그게 좀 먹힌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어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해준 게 상당히 큰 파장을,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어제 오전 6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국 1216만 1624명의 선거인 중 249만 79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54%. 서울의 경우에는 842만 5869명 선거인 가운데 184만 932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전체 유권자의 21.95%, 간단하게 줄이면 22%가 투표를 했다. 여기에 40% 더하면은 62%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특히 재보궐선거치고는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다음이 동작구, 세 번째가 송파구, 부산은 2,293만 6,301명의 선거인 가운데 54만 7,499명이 사전투표해가지고 투표율은 18.65%입니다. 과거에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는 2014년 12구 재보선의 19.4%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2018년 이때는 이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때 20.14%였는데 그보다도 이번엔 더 높습니다. 이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으로는 첫째, 이번 선거에 쏠리고 있는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문화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착했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전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계속 사전투표율이 늘어가고 작년 총선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26.7%나 되었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나서고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나서고 이낙연 씨도,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자기 진영을 많이 불러내는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를 생각을 해가지고 당일보다는 역시 편한, 투표하기가 편한 사전투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고, 2030 세대는 4월 7일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번 주말에 일찌감치 먼저 와서 투표하고 싶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코로나를 염려를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어제 오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7%인데 최종 투표율은 66.2%, 그러니까 플러스 39.5%가 더 늘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번 서울, 부산 투표율은 60%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좌파 정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2030 세대가 반 문재인으로 확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 서로 이렇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한답니다. 이 민주당은 이제 밀리고 있던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이 야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분노 투표다, 분노 투표냐 지지층의 결집이냐 어느 쪽이냐, 그것은 개표 때 깨봐야 알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분노 투표 현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분노 투표가 투표율을 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분노 투표가 진행되면은 조직 투표도 무력화되는 게 과거 예가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의 예가 있습니다. 이때 막강한 조직력과 현금 동원력을 가졌던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2.12 총선을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겨울에 치렀는데, 국민들은 분노 투표로서 답했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86%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쓴 시나리오를 뒤엎어버리고 선명야당, 급조된 신민당을 제1당으로 밀어올렸습니다. 그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부산했습니다. 부산에서 이 집권 여당 후보들이 주르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민주화의 대세를 열었고, 2년 뒤에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이는 6.29 선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85년 2.12 총선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분수령이 되는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그 좋은 징조가 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